그분은 할아버지하고 같이 오신 할머니인데 딱 일어나더니 할아버지의 손가락질을 딱 하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부님, 내가 평생 이 인간 때문에 고생했다는 거예요. 나이가 70이 넘으면 남편을 대놓고 욕할 수가 있어요. 내가 평생 이 인간 때문에 고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자식 셋 키웠는데 70이 됐는데 자기한테 자식들이 고맙다고 말 한마디 안 하고 남편이 그 잘난 반지 목걸이 한번 사준 적이 없다는 거야. 속에서 우라통이 터지더래요. 내가 그렇게 고생을 해서 자식들을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를 했는데 나의 고생을 알아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래. 갈비 먹고 싶을 때 와서 갈비 사주는 놈 한 놈도 없다는 거야.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방송에서 나오더니 그러더래요. 아,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죽음 껴안기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는 게 참 싫은 이유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요. 죽고 난 다음엔 도대체 어떤 세상이 펼쳐질 것인가.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죽고 난 다음엔 우리는 천당에 가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더 이상 부당한 대우 받지 않고 서름받지 않아요. 하느님께서 어느 누구든 위로해 주시고 따뜻하게 감싸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이후를 막연히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영원히 죽지 않는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죽는 게 죽음이 아니야. 새로운 삶으로 옮아가는 여정일 뿐입니다. 여러분들 그 누에가 알이 되고 꼬치가 돼갖고 누에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나비가 돼서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누에 꼬치로 있을 때 아주 볼품이 없잖아요. 근데 나비로 날아갈 때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서는 지금 모습보다 훨씬 아름다울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딱 미국에서 강의를 하는데 맨 앞에서 강의를 열심히 듣던 분인데 굉장히 뚱뚱해요. 그런데 그분이 손을 들더니 신부님 나도 천국에 가면 날씬해지고 아름다워집니까? 아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날씬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아름답긴 할 거다. 아름답긴 할 거다. 어쨌든 우리가 두려움이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하느님을 믿는 우리들은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 가질 필요 없어요. 하느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초대해 주실 것이고 예수님이 뭐하러 이렇게 십자가에 힘들게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부활신앙을 믿어야 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최대의 신앙의 핵심은 부활신앙이에요. 내가 나비보다 훨씬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할 거라는 이 믿음. 그래도 죽는 게 싫어. 뭐 때문에 그래? 생이별 때문에 그래. 생이별. 아무리 죽어서 천당 간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 죽으면 더 이상 사랑하는 아내 볼 수 없고 남편 볼 수 없고 자식 볼 수 없고 부모님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생이별, 죽음 때문에 생이별이 되는 거예요. 죽으면 더 이상 사랑할 수도 없고 사람으로서 도리도 못하고 내가 누리고 싶은 호강도 못 누리고 이 세상에서 고생만 하다가 죽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죽기 직전에 후회하지 말고 죽기 전에 뭐 내가 뭘 할 걸 뭘 할 걸 그런 거 후회하지 말고 혹시 돈 100억 정도 있는 분들은 네, 한 10억, 20억만 놔두고 80억은 쓰세요. 네,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여행도 다니고 그러면 되지. 제가 요즘 뭐 바빠서 텔레비전은 거의 못 보지만은 BBC에서 아주 재미난 프로그램을 해요. 영국 BBC에서 백만장자가 자기 신분을 감추고 아주 힘들게 사는 동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을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내서 이 사람이 백만장자가 아닌데도 백만장자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도 가난한 것처럼 해서 그 사람이 정말 열심히 살고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한 달, 두 달 같이 지내다가 마지막에 깜짝 선물을 해주는 거예요. 당신
내가 커피숍 차릴 수 있도록 가게를 내주겠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백만 장자가 하는 거야. 백만 장자가. 여러분들은 못하죠. 여러분들 누굴 커피숍을 차려줘. 백만 장자가 하는 건데 제가 너무 감동적인 그 장면 하나는 그 무료 급식소를 봉사하는 사람이야. 그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는 남자인데 백만 장자가 들어와서 같이 급식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뭐 무료 급식소를 하니까 휴가도 한 번도 못 간 거야. 자기 있는 거 다 끌어다가 했는데 백만 장자가 마지막에 난 당신한테 감동받았다. 내가 앞으로 당신 무료 급식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돈을 대주겠다. 근데 더 기가 막힌 거는 가만히 보니까 봉투를 하나 더 줘요. 더 주면서 가만히 보니까 당신 무료 급식소 하느냐고 휴가 한 번을 못 갔는데 이거는 당신 자신을 위한 휴가 비행 티켓이고 호텔 예약권이다. 자신을 위해서도 휴가를 한번 가라. 어우, 막 저 그걸 보는데 막 가슴이 막 먹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이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돈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은데 우리나라 부자들은 그런 멋이 없어요. 근데 영국 BBC에서 그걸 하니까 미국에서도 요즘은 해요. 그래서 이 백만장자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가서 계속 깜짝깜짝 놀. 그러니까 사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 돈 가지고 가는 거 아닙니다. 죽을 때 가지고 가는 거 땅, 재산 이게 아니에요. 공수래 공수거예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가지고 가지도 못하고 쥐고 그냥 이거 쥐려고 인간성도 버리고 나쁜 짓이란 나쁜 짓 다 골라하면서 죽는 사람들 보면 참 제가 보기에는 참 가슴이 아파. 유병원 씨 그렇게 돈을 많이 모아놨다가 결국 죽을 때 돈 갖고 갔어요? 한 푼도 못 갖고 갔어요. 어떻게 했어? 다 놔두고 갔어요. 마지막에 뭐 순천 쪽에서 도망 다닐 때 현찰이 8억 6천 우리나라 돈 8억 6천 있고 달러가 16만 달러 1억 6천이 있었대요. 근데 그거 손도 못 댔어요. 마지막에 그 집에서 도망 나갈 때 이 가방에 마지막에 있었던 건 수쿠알렌 몇 알 다 갖고 떠난 거야. 수쿠알렌 몇 알. 여러분들 죽을 때 돈 갖고 떠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죽을 때 뭘 갖고 가느냐면은 추억 갖고 떠나는 거. 추억. 내가 이렇게 인생을 돌아봐서 야, 난 정말로 즐거웠어. 나 정말로 행복했어. 이런 추억이 있는 사람이 죽을 때 행복하게 죽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가만히 인생 돌아봐서 즐거웠던 추억이 하나도 없어. 고생만 죽살나게 추억밖에 없어. 그렇다면 여러분들 인생 잘못 살은 거예요. 오늘 추억이 하나도 없는 분들은 추억을 만드세요. 예, 프로그램을 짜세요. 자기 그 백만장자가 그 무료급식 한다고 몇 년 동안 3년 동안 휴가도 한 번 안 간 사람한테 자신을 위해서도 시간을 내라고 남을 위해서 희생만 하지 말고 왜냐하면 사람이요 남을 너 위해서 너무 희생하다 보면 지쳐요. 지치고 나중에는 너무 화가 나면은 내가 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 고생한다 그러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데 더 큰 못 찾아다가 저는 제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전 정말 행복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저는 초등학교 때 토요일 일요일이 되면 아버지하고 전 수원 사람인데 매일 뒤에 광교산에 놀러를 갔어요. 광교산에 가서 가재 잡고 메뚜기 잡고 가을이면 도토리 줍고 밤 따고 감서리하고 그 다음에 도라지 캐고 더덕 캐고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며칠 전에 성복동 성당이라는 곳에 강의를 갔는데 광교산 밑에 있더라고. 그 다 생각이 나요. 상강교, 하강교, 뭐 미군 레이더 기지, 뭐 주한말 농장 뭐 쫙 지금도 40년 전 일인데 머릿속에 아직도 그 즐거웠던 추억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나 초등학교 때 공부했던 기억은 거의 없어요. 매일 놀러 다녔던 기억. 그 생각하면 참 행복해요. 그리고 광교산만 가면은 아 내가 여기서 초등학교 때 여기서 즐겁게 놀았지. 중고등학교 때 또 성당 참 학교는 일요일은 안 갔는데 성당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갔어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그 여름에 캠프 간다고 우리 때는 4박 5일 갔어요.
그때는 또 어디 놀러 갈 때가 있어요. 성당에서 가는 캠프가 최고의 행사였죠. 그럼 뭐 조 모임 하면은 뭐 너는 쌀 갖고 와라, 넌 냄비 갖고 와라, 넌 텐트 갖고 와라, 남자 다섯 여자 다섯 조, 같은 조로 이건 뭐 살림살이 떠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살림살이 떠나는 거하고 얼마나 그 중고등학교 때 성당에서 떠나는 캠프가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예. 그리고 뭐 내가 그 저기 뭐야 이 가을에는 예술제 한다고 연극하고 노래하고 이제 성탄 때만 되면 예수님 성탄 전야제 한다고 모여갖고 뭐 자,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요 그때 그 사춘기에 느낄 수 있는 모든 행복을 다 느꼈던 것 같아. 그리고 우리 땐 또 남녀공학이 분명했을 때인데 성당만 가면 그 이쁜 그 이쁜 아가씨들이 그냥 얼마나 우리 성당에 특별히 이쁜 여자애들이 많이 왔던 것 같아. 그리고 그 성당 그때 학생의 프로그램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지금 애들이 학원에 다니지만 우리 때는 뭐 학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당 가는 게 유일한 탁구 치고 성당에서 참 좋았던 것 같아. 그래서 그때 우리 그 학생의 아이들이 신부가 10명이 됐어요. 신부가 10명이 됐어요. 그래갖고 지금 우리 교구에 뭐 사무처장, 관리국장, 사무국장 다 사목국장 우리 성당 출신 신부들이 다 하고 있어요. 다 하고 있어요. 그렇게 그때 그 신앙의 그 교육이 풍요로웠던 거죠. 예. 그리고 수녀님들도 많이 나오고 그 유명한 수녀님들 중에 하나는 또 누구냐 하면은 김혜윤 베아트릭스 수녀라고 성서 가르치는 수녀님 있잖아요. 뭐 같은 성당을 다녔지만 그 수녀님하고 우리는 질이 달랐어요. 그 수녀님은 공부를 너무너무 잘해갖고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고 우리는 저 밑에서 그냥 그 수녀님 나보다 한 살 어리거든요. 그땐 참 예뻤는데 로마 유학 갔다 오더니 팍 늙어갖고 근데 지금도 이쁘다고 사람들은 그러긴 그러는데 아 그땐 참 예뻤어요 수녀님이. 그러니까 얼마나 그 공동체가 어제도 서울 둔촌동 성당에 강의를 갔는데 그 나보다 한 두세 살 나이 많은 누나였는데 그때도 예뻤는데 지금 보니까 50, 한 네다섯이 됐는데 지금도 그렇게 이쁘더라고 그 누나가. 어제 너무 만나서 반가웠는데 그 누나도 아들이 지금 서울신학교 2학년 지금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얼마나 좋았던 거예요. 그 공동체가. 그러니까 그 중고등학교 생각하면 나는 정말 행복한 사춘기를 보낸 거죠. 그래서 내가 제일 화려했을 때는 언제였느냐면은 신학교 때. 저는 방학이 싫었어요. 신학교 생활이 너무 재밌었어요. 먹여주지, 재워주지, 기도시켜주지, 철학 가르쳐주지, 신학 가르쳐주지, 성서 가르쳐주지. 이 신학교 교육이요, 내가 보기엔 이 교육 제도 중에 제일 좋은 것 같아. 그냥 좀 신학교 7년 참 행복하게 살았어요. 보좌신부 때는 또 훌륭한 본당신부님 모시고 우리 천주교 교우들은 보좌신부들 이렇게 바라보는 눈이 사랑으로 꽉 차 있어. 아, 그 느껴요. 이렇게 보면 보좌신부 사랑으로 꽉 차 있어. 본당신부 10년 동안 교우들이 참 내 말 잘 듣고 신부를 업고 살죠. 한국 천주교 교우들은 참 이렇게 보면은요 너무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 그리고 이제 10년 전에 강원도 평창 생태마을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면 본당이 없으니까 뭐 본당이 없으니까 또 온 세상이 또 다 내 본당이야 또. 전 세계 다니면서 강의하고 지난 여름에도 브라질, 아르헨티나, 페루, 칠레, 파라과이 5개 나라 한 달 동안 순회 강연 갔다 왔거든요. 페루 이제 뭐 얼마나 멀어요 페루가. 페루 갔더니 이제 강의 이제 2시간 끝났는데 거기 회장님들이 신부님 귀향 여기까지 왔으니 마추픽추 가자고. 예. 그러니까 강의는 2시간 하고 마추픽추는 2박 3일 갔다 오고. 이런 좋은 팔자가 어디 있어요. 브라질 가면 또 뭐 리오데 자네이로 또 아름다운 한국 예수님 이렇게 펼치고 있는 데 있죠. 예, 이번에 월드컵 한대. 참 얼마나 좋은 팔자예요. 깔라파떼라고 아르헨티나 맨 밑에 빙하 있는데 신부님 환경하시니까 꼭 보셔야 된다고. 세상에 이렇게 돌아보면 난 웃으면서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작년에는 내가 또 아침마당에도 출연했잖아. 아침마당. 평화방송도 모자라서 아침마당까지.
그냥 아침마당을 두 번을 강의를 나갔었는데 목요 특강 두 번을 강의를 나갔었는데 보통 목요 특강 시청률이 7%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전 두 번 다 10.4%가 나왔어요. 이게 뭐 물론 그 3.4%는 우리 천주교 교우들이 봐줘서 올라간 건지 내가 알고 있죠. 천주교 교우들이 봐줘서 올라간 거 알고 있는데 나는 그 목욕특강 하려고 그러면 새벽 4시에 집에서 나와야 돼요. 새벽 4시에 이제 또 눈이 항상 오니까 겨울에 작년에도 마지막 강의 12월 27일인가 나왔는데 그 눈길을 헤치고 와서 이제 딱 가면은요 여의도에 도착하면은 깜짝 놀랐어요. 여자 둘이서 달겨들어갖고 막 화장을 한 시간 동안 하는 거 화장을 화장을 한 시간 동안 평화방송은 생전 화장 안 해주는데 화장을 한 시간 동안 이제 그리고 이제 강의가 끝나고 이제 평창에 집에 들어갔는데 생태마을이 난리가 난 거야. 왜 그런가 했더니 그 강의를 들으면서 실시간 검색어가 1위였대요. 그리고 전국에 우리 교우들이 아니고 일반인들이 전화해갖고 거기 신부님 생태마을 자랑하는데 거기 가보고 싶다고. 근데 할머니 한 분이 성당도 안 다니는 할머니가 전화해갖고 오늘 그 강의한 신부님 어쩜 그렇게 유쾌하고 우리 마음을 잘하느냐고. 근데 그렇게 유쾌한 신부님이 아직도 전화해 되도록 왜 혼자 사느냐고. 그거 좀 장가 좀 보내라고 그 직원들이. 아니 저를 염려해 주는 게 우리 천주교 교우들만 염려해 주는 게 아니라 성당 안 다니는 할머니도 염려해 주니 이게 얼마나 행복한 신부예요. 그래서 이게 죽을 때 웃으면서 죽을 수 있을 것 같아. 난 정말 행복했다. 신부님은 신부로 사니까 팔자가 좋아서 그렇지 우리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사는 거 무슨 우리가 즐거운 추억이 있어요. 저도 여러분들 힘들었을 때 많았어요. 인생 50살밖에 안 됐지만은 돌아보면 즐거웠었던 일만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사람은요 과거를 돌아봤을 때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만 기억하는 사람은요 악해져요. 악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즐거웠던 것만 의도적으로 기억하려고 하면 선해지게 돼 있어요. 저도 사기 많이 당했어요. 이 세상에 사기 처먹기 제일 쉬운 사람이 신부예요. 신부. 세상 물정 모르니까 사기도 많이 당했고 배신도 많이 당했어요. 그래갖고 아픔이 많았었어요. 근데 가만히 내 인생을 돌아보면 내가 사기당했을 때 내 상태가 어땠었냐면 욕심이 꽉 차 있었을 때. 그러니까 내가 강의 때 여러분들 욕심 부리지 말라는 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이 온 몸에서 경험을 하고 나온 말이에요. 온 몸에서 경험을 하고 나온 얘기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온 몸에서 나온 거죠. 또 뭐 배신도 많이 당했고 그런데 내가 이렇게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막 이 루카복음에도 마태복음에도 이런 악마가 와서 유혹을 해요. 돌도로 빵대라고 그러고 산에서 뛰어내리라고 그러고 성당에서 교회 종탑에서 뛰어내리라고 그러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한마디 한마디가 그게 다 내 인생에 나도 저런 유혹이 있는데 예수님은 안 빠졌는데 난 다 빠졌던 거야. 나는 다 빠졌던 거야.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욕심 부리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사람, 하느님을 더 사랑해야지 사람을 더 사랑하면은 꼭 고통이 오는구나. 그리고 이제 좋았던 것만 기억을 하는 거야. 안, 나빴던 기억을 자꾸 하면요. 인생이 우울해요. 습관이에요. 습관. 여러분들 그 불행한 사람들 며칠 전에 그 신문에 아주 재미난 게 나왔어. 불행한 사람 10가지 특징이 나왔어. 자신과 남의 단점만 본다. 불행한 사람들은요. 자신과 남의 단점만 본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변화시킬 수 없는 것에 대한 걱정을 한다. 그러니까 과거를 집착하는 거야. 과거에 내가 왜 그랬을까. 안 바뀌어요 과거는. 그 다음에 쉽게 포기한다. 뭘 하다가 그냥 금방 포기하는 사람 이 사람 불행해진다는 거죠. 운동을 하지 않는다. 운동하는 사람이 행복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운동하셔야 돼요. 뭐 이건 내 이번 다음 달 강의에 꼭 하겠지만은 그 다음에 성취 불가능한 목표를 세운다. 성취 불가능한 목표를 세운다.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만 골라 먹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려면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어야 돼. 우리 청국장 가루 같은 거 이런 거. 네. 얼마나 좋아요 이 청국장 가루 같은 거. 나도 오늘 아침에 좀 일찍 나오는 바람에 청국장 가루를, 저는 그냥 제가 일어나자마자 제가 타 먹어요 맹물에. 그걸 먹으면요 기분이 참 좋아요. 그리고 이제 요즘은 이제 시래기 무, 무청 있죠? 우리 생태마을에 그냥 온 생태마을에 무청이 널려 있어요 지금. 네. 그걸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요. 그 시래기 탁 삶아갖고 무쳐갖고 밥을 비벼 먹으면, 우리 생청국장에다 밥을 비벼 먹으면 너무 맛있어. 잠을 충분히 자지 않는다. 불행한 사람들. 인터넷에 갇혀 산다. 남에 대해 험담, 부정적인 말만 한다. 불행한 사람들은 이런 다 기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용서하기를 거부한다. 난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이 사람들이 다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인생을 돌아보면서 억울하고 분한 것만 새기지 마라. 특별 우리 할머니들, 내가 대동아 전쟁에 시집으로 와서 6.25 전쟁 때 1.45태 때 고생한 얘기 그거요 청승이에요 청승. 행복했던 기억만 하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죽을 때 뭐 갖고 가냐면 선행 갖고 가는 거. 선행 죽을 때 선행 갖고 가는 거. 여러분들 죽을 때 땅 갖고 가는 거 아니라니까요. 집 갖고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재물 갖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갖고 갈 수 없는 거야. 갖고 갈 수 없는 거야. 오늘도 전심 먹으면서 잠깐 대화를 했는데 사람들을 보면요 천 개를 가지고 있으면서 한 개밖에 못 누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100개를 가지고 99개를 누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천 개 가진 사람은 이게 뭐 천 개 가지나 많아요. 이 사람이 죽을 때 그랬는데 돈이 너무 많은 사람은 그걸 못 쓰고 죽어서 못 죽는데요. 돈이 너무 많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쓸 수 있을 때 열심히 쓰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선행이야.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른쪽에는 양, 왼쪽에는 염소를 갈라놓고 이런 얘기를 하여 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내 아버지의 복을 받은 이들아 와서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주었다. 그럼 의인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을 보고 먹을 것을 드렸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따뜻히 맞아 드렸고 헐 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병드시거나 감옥에 계신 것을 보고 찾아가 뵈었습니까? 그럼 임금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사람.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이 단어를 참 요즘 많이 묵상을 해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곧 나에게 해준 것이다. 얼마 전에 우리 아파트 경비병이 분신 자살해서 세상을 떠났잖아요. 가장 작은 이한테 해준 게 누구한테 해준 거야? 예수님. 이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 말씀을 새겨야 돼요. 돈 좀 벌었다고 작은 이들을 무시하는 이런 사회. 이 왼편 염소 쪽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른편 양쪽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작은 이들 중에 목마르고 헐벗고 배고프고 감옥에 갇히고 나그네 된 사람한테 따뜻하게 대해야 되는 거예요. 록펠러라고 있어요. 미국 부자. 이 사람 죽었는데 얼마나 부자냐면 1850년도에 태어난 사람인데 55살에 전 세계의 90%를 줘요. 세계에서 최고로 부자였어요. 55살에 이 사람이 불치병을 딱 판정을 받아요. 1년밖에 못 산다고. 1년밖에 못 사니 전 세계 최고의 부자인데 55세 1년밖에 못 사니 얼마나 기가 막혀요. 병원에서 탁 나오는데 이렇게 보니까 병원 정 가운데 뭐라고 써있느냐면은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행복하다. 이걸 그거를 봐요. 그거를 보고 막 가슴에 전율을 느껴요. 어떤 전율을 느끼냐면 자기는 돈이 그렇게 많은데도 준 적이 없는 거야. 막 회사 병합하고 뺏고 막 이랬거든요. 아주 냉혈한이었어요. 예. 완전히 그래갖고 가만히 나는 그 많은 돈 중에 준 적이 없네. 준 적이 없네. 여러분들 막 이 가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 누가 나 좀 돈 좀 안 주나? 이 사람 불행한 거예요.
이 사람 무조건 불행한 거예요. 내가 누구 돈 좀 줘야지 이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항상 얻어먹을 자세가 돼 있는 사람은 불행한 거예요. 줄라고 그래야 돼, 줄라고. 그래서 저는 본당 신부하면서도 교우들하고 밥을 먹어도 정말 내가 냈지 교우들이 돈 못 내게 했어요. 왜냐하면 가만히 보면 교우들 먹고 살기 바쁜데 자식도 공부시키고 월세 세금 내기 바빠 죽겠는데 신부한테까지 돈을 뺏기면서 밥을 사주는 게 이게 그래서 나는 내가 다 정말 많이 냈어요. 그 처음에 신부님한테 밥 얻어 먹은 적이 평생에 처음이라는 교우들을 참 많이 봤어요. 신부님 무슨 돈이? 나 돈 많아. 나는 강사료도 많고 인세가 또 많이 들어오잖아요. 나는 인세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난 많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래갖고 난 다 사줬어요. 그래도 난 내 주머니에 한 번도 돈이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이게 언제 들어오냐면 내 영명 축일 때 다 들어온다니까요. 내 영명 축일 때.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5,000명 빵 먹일 때 너희들이 줘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우리가 주냐 그러니까 예수님 이런 말을 해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참 이 말이 전 좋아요. 우리가 나누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이 괴로운 거죠. 그리고 록펠러가 나는 이렇게 많이 줄 수 있는데 내가 하나도 못 주고 죽는구나. 근데 마침 그 병원에서 호텔 로비에서 딸아이 입원비가 없어갖고 막 병원 사람들한테 제발 내 딸 좀 입원 시켜달라고 막 울며 불며 매달리는 엄마를 봐요. 록펠러가 그걸 보고 비서를 시켜서 병원비를 대주라고. 병원비를 대줬는데 그 소녀가 기적같이 나요. 록펠러가 너무너무 행복한 거야. 야 나도 이렇게 나누니까 이렇게 좋으네. 내가 남은 1년 동안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막 시카고 대학도 세우고 병원 한 2천 개 세우고 도서관도 세우고 고아원도 세우고 그 남은 시간 동안 돈이 많으니까 엄청나게 나누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나누다 보니까 록펠러가 이 55세 죽는 데는 록펠러가 98까지 나누다 죽었습니다. 98까지 나누다 그러면서 죽으면서 록펠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내가 쥐려고 그랬던 55년은 쫓기고 살았다는 거 인생을. 사람이 가지려고 그럴 때는 인생을 쫓기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나누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내 삶은 기쁨으로 가득 찼다고 그래요. 기쁨으로 가자. 그래서 여러분들 신부님 저는 주머니에 돈 한 푼도 돈이 부처님이 그랬잖아요. 나눠라 그러니까 저는 부처님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부처님이 뭐라 그래요? 왜 네가 가진 게 없냐? 네가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따뜻하게 웃어주는 것도 나누는 거다. 누가 사람이 얘기를 할 때 네가 자세를 낮추고 경청하는 것도 그것도 나누는 거다. 공손한 것도 나누는 거다. 여러분도 꼭 돈으로 나눠야 돼? 아니에요. 마음으로도 얼마든지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지난 월요일 날 너무너무 놀란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참 신기해요. 성남에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도 나이가 85, 할아버지는 90인데 나한테 40억을 들고 왔어요. 그래갖고 교구청에서 그 아주 서류를 다 해놨어. 법무사까지 다 와서 다. 그래서 어저께 그러니까 월요일 날 40억을 기증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되는 놈은 되는 거야. 그래서 할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이 많은 돈을 왜 나한테 기증을 하느냐? 그랬더니 신부님 제가 강의를 듣는데 신부님이 잠비아에 농업대학을 세우고 싶다고 그런 게 있는데 농업대학을 세우는 건 또 내가 저 잠비아 농장 꾸미는 거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근데 저 신부님이 지금 저렇게 열정적으로 일을 하는데 나는 이제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근데 그래서 이제 신부님한테 기증을 하기로 했다고. 근데 할아버지가 더 멋있는 거야. 멋있냐? 나한테 기증서 마지막 뭐 서류 등기 다 해갖고 왔어. 그래갖고 근데 지문이 안 나오는 거야. 나이가 많으시니까. 난 또 월요일에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들 좀 기증하려면 조금 젊었을 때 지문 나올 때 하세요. 지문 나올 때. 지문이 안 나오는데 한 10번을 하는데 10번 다 기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할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제야 좀 마음이 홀가분하다고.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아프리카의 그 굶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픈데 그냥 빵을 주는 건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빵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을 키워내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받아서 이제 제가 이제 또 숙제가 하나 생겼죠. 근데 신부님, 신부님 왜 그렇게 좋아하세요? 신부님 주머니에 한 푼도 안 들어가는데 왜냐하면은 우리 천주교가 그런 건 참 좋아요. 누가 기증을 받아도 내 이름으로 받을 수가 없어. 신부 이름으로. 그러니까 교구청 법인으로 받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먹으려고 그래도 해먹을 수가 없어. 우리 주교님 도장을 훔쳐야지 해먹을 수 있는 거야. 주교님 도장을 훔쳐야지. 근데 그 할아버지가 더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면은 신부님 아들한테 물어봤대요. 내가 이거를 40억을 신부님한테 기증하기로 했다. 그랬더니 아들이 아버지 기증하세요. 나 넓은 집이 있고 직장이 있는데 그거 돈 많으면 머리 아파요. 그 아들도 기가 막히죠. 아니 뭐 법적으로 뭐 소송도 한다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죽을 때 갖고 가는 게 땅이 아니라니까요. 집이 아니고 재물이 아니에요. 뭐냐면 선행이야. 선행. 내가 뭔가 베풀 수 있는 선행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돈이 없다라면 마음으로라도 나눌 줄 알아야 돼. 마음으로라도. 예. 그리고 죽을 때 갖고 가는 건 결정적인 건 믿음이야. 믿음.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노잣돈 없이 떠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노잣돈이 없이 떠나는 거. 죽을 때 빈털터리로 떠나는 거. 빈털터리로. 근데 내가 주님께서 날 기다리고 계셔. 주님께서 날 맞아주실 거야.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여행 떠날 만해요. 근데 딱 저승에 들어섰는데 아무도 날 데려가는 사람 깜깜한 어둠만 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너무너무 힘든 거죠. 제가 그 한 10년 전에 우리 후배 신부들을 데리고 제주도에 스킨스쿠버를 데리고 갔어요. 바다에 들어가는 거. 그런데 뭐 한 6, 7명 신부들하고 지구 신부들하고 갔는데 문섬 새끼섬 서귀포 쪽에 거기가 참 아름다워요. 근데 이제 그 신부들은 초보니까 강습을 받고 나는 좀 할 줄 아니까 새끼섬에 바다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혼자 절대 가면 안 되는데 그래도 이제 혼자 이렇게 좀 옆에 이제 강습하는 거 보고 혼자 이렇게 돌았어요. 근데 그 신부 중에 하나가 물 공포증 있는 신부가 있어요. 너는 여기서 낚시만 해. 그래갖고 이제 그 신부는 위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데 나는 이제 바다에 들어 물고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돔, 뭐 돌돔, 뭐 하여튼 물고기 얼굴을 치고 지나갈 정도로 물고기가 많아요. 바다에 들어가 보면은. 그래갖고 이제 한 바퀴 한 30분 이제 다이빙을 하고 나와서 그 후배 신부한테 물어봤어요. 물고기 좀 잡았어? 이 신부가 한다는 얘기가 아 신부 한 마리도 없나 봐요. 30분 동안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 많은 물고기를 두고 그 위에서 낚시하는 사람은 한 마리도 없는 줄 알고 그냥 계속 한 마리도 없다고 투정을 부리더라고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신앙생활도 내가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 안으로 빠져들면은요 그 안에는 온 세상이 하느님의 섭리야. 하느님의 손길이고 하느님의 사랑이야.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물속에 뛰어들지 않아요. 뛰어들지 않고 바깥에서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하느님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이러고 있으니까 잡아요 못 잡아요? 못 잡아요. 여러분도 오늘도 저기 뭐야 야 명동에 오늘 그 신부님 강의 간대자 가자 데리고 올라오래. 아유 뭘 가 니네나 가. 난 나중에 귀에 되면 갈게. 그 사람은요 못 잡는 거예요. 물고기를 못 잡는 거예요. 얼마나 하느님 안에 들어가면은 신앙의 보물이 얼마나 많은데. 또 우리 보좌 신부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보좌 신부님이 자기 낚시를 참 좋아해요. 우리 보좌 신부님이. 근데 신부님 강론 때 그러더라고요. 보물은 아무리 물고기가 안 나와도 한 자리에서 4시간 5시간 앉아 있으면 결국은 나올 때 되면 밑밥을 뿌리면은 나올 때 되면 엄청나게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보좌 신부님이 우리 조카 며느리 아이가 아기를 가져갔고 잉어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가면 막 이렇게 잡아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재주가 좋으냐 그러니까 신부님 한 자리에 계속 있으면 잡는다는 거예요. 한 자리에 계속 있으면은
근데 자기가 낚시터에 가보면 한 마리도 못 잡아가는 사람이 있대. 어떤 사람이냐면 한 시간씩 옮기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도 못 잡고 가는, 하나도 못 잡고 가는 거야. 하나도 못 잡고. 그래서 신앙도 꾸준한 사람이, 변함이 없는 사람이 엄청난 보화를 끌어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죽을 때는 추억, 선행, 믿음 갖고 가는 거예요. 집 갖고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쨌든 내가 지난 2월 달에 이제 성주순례 이제 가서 이제 갈릴레아 호수를 도는데, 그 갈릴레아에서 3일을 머물었어요. 갈릴레아가 신앙의 유산이 너무 많아요. 5천 명 먹이신 빵의 기적도 갈릴레아 호수에서 했지, 산상 설교도 저기 뭐야 갈릴레아에서 했지, 풍랑 걸은 데도 저 갈릴레아지,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 만난 데도 갈릴레아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거긴 3일을 머물렀죠. 3일을 머물르고 이제 저녁에 이제 모여갖고 80명 순례자들한테 오늘 느낀 신앙의 감동을 나눔 얘기를 하자고 그랬어요. 근데 참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이상하죠. 말 그렇게 잘하다가도 말씀 나누게 하자 그러면 입을 다물어. 말씀 나누게 하자 그러면. 내가 아는 뭐 몇몇 연예인도 있으면 연예인들을 만나고 얘기를 하면 신앙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방송에만 나가면 절대 말 안 해, 신앙에 대해서. 신기해. 개신교 성도들은 간증하라고 그러면 그냥 뛰어나와서 서로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냥 잘 놀다가도 자 지금부터 말씀 나누기 전에 내가 묵상을 했어요. 왜 우리 천주교 교우들이 이렇게 입이 무거운가. 내가 묵상을 해서 답을 찾아냈어요. 요셉 성인 닮아서 입이 무거운 거. 요셉 성인 닮아서. 요셉 성인이 참 입이 무거워요. 보면은 아니 장가를 가려고 딱 했는데 마리아가 애를 배 갖고 온 거야. 기가 막히잖아요. 나는 손도 잡은 적이 없는데. 그럼 일반 사람이면 뭐라고 그럴 거냐, 친구들한테 야 얘기 좀 하자, 야 난 너무 고민이 있어, 아니 마리아가 결혼도 하기 전에 애를 배웠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분명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요셉 성인은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혼자 파혼하기로 혼자만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 우리 천주교 교우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12살 때 예수님 3일 동안 잃었다가 3일 만에 찾았어. 3일 동안 근데 나는 요셉 성인도 참 대단해요. 내 애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내 애도 아니고. 마누라도 내 마누라도 아니야.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하고 그 엄마를 12년 동안 책임졌다는 건요, 보통 사람 아니면 못해요. 참 무직한 분이죠. 근데 3일 만에 잃어버렸는데 얼마나 애가 타게 찾았겠어요. 찾고 난 다음에 성모님이, 얘야 네 아버지와 내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지 모른다. 나는 이 말도 참 묵상을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예요. 성모님도 시집을 막상 오긴 왔는데 뱃속에 아기가 있지 들어왔으니 얼마나 미안해요. 그러니까 항상 요셉 성인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 3일 만에 잃었던 애를 찾았어. 그럼 여러분들 뭐라 할까? 이놈의 새끼 내가 너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 분명 이랬을 거야. 근데 성모님은 자기를 먼저 내세우지 않았어요. 자기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얘야 네 아버지와 내 남편을 인정해 준 거죠. 남편을 존중해 준 거죠. 네 아버지와 내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지 모른다. 그런데도 요셉 성인은 아무 말도 안 해. 한마디도 안 해. 찾았으면 됐지 뭐 이거죠. 한마디도 안 해요. 그래갖고 이제 우리 천주교 교우들이 요셉 성인 닮아서 말을 안 해요. 그래서 내가 우리 말씀 나누게 좀 하여튼 안 해. 근데 호텔 로비에서 얼마나 근사해요. 갈릴레아 호수 호텔 신앙을 얼마나 간증하고 싶겠어. 아무도 말 안 하는데 70살 먹은 할머니가 손을 번쩍 드는 거예요. 내 말 끝나자마자 자기가 말한다는 거예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할아버지하고 같이 오신 할머니인데 딱 일어나더니 할아버지 손가락질을 딱 하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부님, 내가 평생 이 인간 때문에 고생했다는 거예요. 나이가 70이 넘으면 남편을 대놓고 욕할 수가 있어요. 내가 평생 이 인간 때문에 고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자식 셋 키웠는데 70이 됐는데
자기한테 자식들이 고맙다고 말 한마디 안 하고 남편이 그 잘난 반지 목걸이 한번 사준 적이 없다는 거야. 속에서 우라통이 터지더래요. 내가 그렇게 고생을 해서 자식들을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를 했는데 나의 고생을 알아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래. 갈비 먹고 싶을 때 와서 갈비 사주는 놈 한 놈도 없다는 거야.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방송에서 나오더니 그러더래요. 늙어서 왜 갈비가 먹고 싶으면 자식이 사줘야 되냐. 그지근성을 버려라. 갈비가 먹고 싶으면 내 돈으로 내가 가서 사 먹으면 되지. 그 자식이 사줄 때까지 기다리느냐. 무슨 돈으로 집 잡혀서 사 먹어라. 맨날 자식한테 섭섭하다고 그러지 말고. 그 얘기를 듣는데 이 할머니가 망치로 한 대 맞았대요. 지금 70살 넘은 할머니 할아버지들 중에 갈비가 먹고 싶다고, 여보 우리 갈비 먹고 싶다, 오늘 가서 갈비 사 먹자, 그리고 둘이 갈비집 가서 10만 원이나 된 돈 내면서 갈비 사 먹을 사람들이 얼마나 돼요? 그저 자식이 한번 사줘야지 그냥 한번 먹고 오는 거지. 그 돈 무서워서 벌벌벌벌 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 자기를 위한 일을 해야 돼요. 자기를 위한 일을. 어쨌거나 하여튼 이제 아 나도 이제 사 먹어야 되겠다, 집 잡혀서 그런 생각을 하는데 평화신문에 황창현 신부와 함께 떠나는 도보 성주순례가 딱 떴대. 그걸 보는 순간 이 할머니는 이거다 하고 이 할머니는 그냥 집을 팔았대. 그냥 집을 팔았대요. 네. 집을 팔고 1억이 남은 거를 가지고 성주순례를 따라온 거예요. 여동생 부부하고. 근데 왔는데 자기 너무너무 행복하대. 그런데 이 할아버지는 맨날 술만 먹던 할아버지인데 성주순례도 안 따라오려는 걸 억지로 끌고 온 거야. 근데 이 할아버지가 다리도 아프다 뭐도 그런데 10일 동안 걸으면서 하느님을 만난 거야. 하느님을 완전히 만나서 성주순례 끝나고 난 다음에 3개월 후에 다시 뒤풀이를 했는데 이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저 양반이 미쳤나 보다고. 왜 그러냐 하면 그전에는 전화만 하면 술 어서 먹을까 이랬는데 요즘 전화만 하면 성당 나와라, 성당 나가야 된다, 하느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대. 그러니까 이 세상 집을 팔아서 하늘나라 집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발 이 세상에 너무 얽매이고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성주순례 가서도 너무 많은 걸 느꼈는데 그 대학생이 엄마 아빠를 따라온 거야. 인천공항이 딱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흰 눈동자 95% 까만 눈동자. 너 때문에 내가 여기 따라왔다. 근데 이 친구가 성주순례를 하루를 걷더니 이틀을 걷더니 눈빛이 바뀌는 거야.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이 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신부님 저는 가슴이 지금 터질 것 같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서 가슴이 터질 것 같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는 엄마 아빠가 길을 잃고 헤매, 공부 굉장히 잘하는 아이였어요. 근데 지금 의대 공부를 한대요. 내가 아프리카에 좀 가서 봉사 좀 하자 그랬더니 그러니까 길을 찾은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발 좀 죽기 전에 가지 말고 언제가? 지금 가세요. 지금. 지금 가세요. 그 요 얘기만 하고 다음 강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제 조카를 작년에 잠비아를 남자아이를 데리고 갔어요. 근데 애가 갔다 오고 나서 말라리아가 걸렸어요. 근데 빈센트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빈센트 병원에서 자기네들은 이 우리 풍토병이 아니기 때문에 컨트롤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국립 의료원으로 끌고 왔어요. 죽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내가 조카 하나 죽이나 보다. 내가 내 평생에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느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안 돼갖고 서울대 병원의 유명한 의사도 좀 해갖고 좀 어떻게 해갖고 어쨌든 하여튼 기도가 통했는지 살아났어. 근데 얘가 국립대학 다니다가 그거 끝나는 데 대학을 때려쳤어요. 대학을 때려치고 삼촌 내가 죽기 직전까지 가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 되겠어. 얘가 걔 내 목소리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뮤지컬 학과를 다시 간 거야. 요즘은 매일 뮤지컬 연극 지금 학교 다니면서 매일 공연하러. 이 아이는 나 볼 때마다 삼촌 나 너무 행복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이 죽기 전에 후회하는 게 뭐냐면 왜 내가 그걸 못 해봤을까.
이걸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내가 다음 시간에 할 텐데 죽기 전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 하라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떠날 때는 세 가지를 갖고 간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추억입니다. 돈 갖고 떠나는 것이 아닌 추억 갖고 떠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선행입니다. 나누는 선행이 중요하다고 황신부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믿음입니다. 신앙에 대한 믿음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황신부님의 강의 중에서 불행한 사람들의 열 가지 특징도 인상 깊었습니다. 이 열 가지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자신과 남의 단점만 본다. 두 번째, 변화시킬 수 없는 것에 대한 걱정만 한다. 특히 과거는 바꿀 수 없는데 계속 안 좋은 과거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뭘 하다가 금방 포기하는 사람. 네 번째, 운동을 하지 않는다. 다섯 번째, 성취 불가능한 목표를 세운다. 여섯 번째,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만 골라 먹는다. 일곱 번째, 잠을 충분히 자지 않는다. 여덟 번째, 인터넷에 갇혀 산다. 아홉 번째, 남에 대해 험담, 부정적인 말만 한다. 열 번째, 용서하기를 거부한다. 오늘 강의도 배울 점들이 개인적으로 너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복 재생합니다. 아,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죽음 껴안기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는 게 참 싫은 이유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요. 죽고 난 다음엔 도대체 어떤 세상이 펼쳐질 것인가?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죽고 난다면 우리는 천당에 가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더 이상 부당한 대우받지 않고 서름받지 않아요. 하느님께서 어느 누구든 위로해 주시고 따뜻하게 감싸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이후를 막연히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영원히 죽지 않는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죽는 게 죽음이 아니야. 새로운 삶으로 옮아가는 여정일 뿐입니다. 여러분들 그 누에가 알이 되고 꼬치가 돼갖고 누에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나비가 돼서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누에 꼬치로 있을 때 아주 볼품이 없잖아요. 근데 나비로 날아갈 때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서는 지금 모습보다 훨씬 아름다울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딱 미국에서 강의를 하는데 맨 앞에서 강의를 열심히 듣던 분인데 굉장히 뚱뚱해요. 그런데 그분이 손을 들더니 신부님 나도 천국에 가면 날씬해지고 아름다워집니까? 아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날씬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아름답긴 할 거다. 아름답긴 할 거다. 어쨌든 우리가 두려움이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하느님을 믿는 우리들은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 가질 필요 없어요. 하느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초대해 주실 것이고 예수님이 뭐하러 이렇게 십자가에 힘들게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부활신앙을 믿어야 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최대의 신앙의 핵심은 부활신앙이에요. 내가 나비보다 훨씬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할 거라는 이 믿음. 그래도 죽는 게 싫어. 뭐 때문에 그래? 생이별 때문에 그래. 생이별. 아무리 죽어서 천당 간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 죽으면 더 이상 사랑하는 아내 볼 수 없고 남편 볼 수 없고 자식 볼 수 없고 부모님 볼 수 없기 때문에 생이별, 죽음 때문에 생이별이 되는 거예요. 죽으면 더 이상 사랑할 수도 없고 사람으로서 도리도 못하고 내가 누리고 싶은 호강도 못 누리고 이 세상에서 고생만 하다가 죽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죽기 직전에 후회하지 말고 죽기 전에 뭐 아 내가 뭘 할 걸 뭘 할 걸 그런 거 후회하지 말고 혹시 돈 100억 정도 있는 분들은 네, 한 10억, 20억만 놔두고 80억은 쓰세요. 네.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여행도 다니고 아 그러면 되지. 제가 요즘 뭐 바빠서 텔레비전은 거의 못 보지만은 BBC에서 아주 재미난 프로그램을 해요. 영국 BBC에서 백만장자가 자기 신분을 감추고 아주 힘들게 사는 동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을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내서 이 사람이 백만장자가 아닌데도 백만장자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도 가난한 것처럼 해서 그 사람이 정말 열심히 살고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은 한 달, 두 달 같이 지내다가 마지막에 깜짝 선물을 해주는 거예요. 당신 내가 커피숍 차릴 수 있도록 가게를 내주겠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백만장자가 하는 거야. 백만장자가. 여러분들은 못하죠. 여러분들 누굴 커피숍을 차려줘. 백만장자가 하는 건데 제가 너무 감동적인 그 장면 하나는 그 무료 급식소를 봉사하는 사람이야. 그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는 남자인데 백만장자가 들어와서 같이 급식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뭐 무료 급식소를 하니까 휴가도 한 번도 못 간 거야. 자기 있는 거 다 끌어다가 했는데 백만장자가 마지막에 난 당신한테 감동받았다. 내가 앞으로 당신 무료급식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돈을 대주겠다. 근데 더 기가 막힌 거는 가만히 보니까 봉투를 하나 더 줘요. 더 주면서 가만히 보니까 당신 무료급식소 하느냐고 휴가 한 번을 못 갔는데 이거는 당신 자신을 위한 휴가 비행 티켓이고 호텔 예약권이다. 자신을 위해서도 휴가를 한번 가라. 어우, 막 저 그걸 보는데 막 가슴이 막 먹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이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돈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은데 우리나라 부자들은 그런 멋이 없어요. 근데 영국 BBC에서 그걸 하니까 미국에서도 요즘은 해요. 그래서 이 백만장자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가서 계속 깜짝깜짝 놀. 그러니까 사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 돈 가지고 가는 거 아닙니다. 죽을 때 가지고 가는 거 땅, 재산 이게 아니에요. 공수래 공수거예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가지고 가지도 못하고 쥐고 그냥 이거 쥐려고 인간성도 버리고 나쁜 짓이란 나쁜 짓 다 골라 하면서 죽는 사람들 보면 참 제가 보기에는 참 가슴이 아파. 유병원 씨 그렇게 돈을 많이 모아놨다가 결국 죽을 때 돈 갖고 갔어요? 한 푼도 못 갖고 갔어요. 어떻게 했어? 다 놔두고 갔어요. 마지막에 뭐 순천 쪽에서 도망 다닐 때 현찰이 8억 6천 우리나라 돈 8억 6천 있고 달러가 16만 달러 1억 6천이 있었대요. 근데 그거 손도 못 댔어요. 마지막에 그 집에서 도망 나갈 때 이 가방에 마지막에 있었던 건 수쿠알렌 몇 알 다 갖고 떠난 거야. 수쿠알렌 몇 알. 여러분들 죽을 때 돈 갖고 떠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죽을 때 뭘 갖고 가느냐면 추억 갖고 떠나는 거. 추억. 내가 이렇게 인생을 돌아봐서 야, 난 정말로 즐거웠어. 나 정말로 행복했어. 이런 추억이 있는 사람이 죽을 때 행복하게 죽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가만히 인생 돌아봐서 즐거웠던 추억이 하나도 없어. 고생만 죽살나겐 추억밖에 없어. 그렇다면 여러분들 인생 잘못 살은 거예요. 오늘 추억이 하나도 없는 분들은 추억을 만드세요. 예, 프로그램을 짜세요. 자기 그 백만장자가 그 무료급식 한다고 몇 년 동안 3년 동안 휴가도 한 번 안 간 사람한테 자신을 위해서도 시간을 내라고 남을 위해서 희생만 하지 말고 왜냐하면 사람이요 남을 위해서 너무 희생하다 보면 지쳐요. 지치고 나중에는 너무 화가 나면은 내가 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 고생한다 그러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데 더 큰 못 찾아다가 저는 제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전 정말 행복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저는 초등학교 때 토요일 일요일이 되면 아버지하고 전 수원 사람인데 매일 뒤에 광교산에 놀러를 갔어요. 광교산에 가서 가재 잡고 메뚜기 잡고 가을이면 도토리 줍고 밤 따고 감서리하고 그 다음에 도라지 캐고 더덕 캐고.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며칠 전에 성복동 성당이라는 곳에 강의를 갔는데 광교산 밑에 있더라고.
그 다 생각이 나요. 상강교, 하강교, 뭐 미군 레이더 기지, 뭐 주한말 농장, 뭐 쫙 지금도 40년 전 일인데 머릿속에 아직도 그 즐거웠던 추억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나 초등학교 때 공부했던 기억은 거의 없어요. 매일 놀러 다녔던, 매일 놀러 다녔던 기억. 그 생각하면 참 행복해요. 그리고 광교산만 가면은 아 내가 여기서 초등학교 때 여기서 즐겁게 놀았지. 중고등학교 때 또 성당, 성당 참 학교는 일요일은 안 갔는데 성당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갔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그 여름에 캠프 간다고 우리 때는 4박 5일 갔어요. 그때는 또 어디 놀러 갈 데가 있어요. 성당에서 가는 캠프가 최고의 행사였죠. 그럼 뭐 조 모임 하면은 뭐 너는 쌀 갖고 와라, 넌 냄비 갖고 와라, 넌 텐트 갖고 와라, 남자 다섯 여자 다섯 조, 같은 조로 이건 뭐 살림살이 떠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살림살이 떠나는 거하고 얼마나 그 중고등학교 때 성당에서 떠나는 캠프가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예. 그리고 뭐 내가 그 저기 뭐야 이 가을에는 예술제 한다고 연극하고 노래하고 이제 성탄 때만 되면 예수님 성탄 전야제 한다고 모여갖고 뭐 자,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요 그때 그 사춘기에 느낄 수 있는 모든 행복을 다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땐 또 남녀공학이 분명했을 때인데 성당만 가면 그 이쁜 그 이쁜 아가씨들이 그냥 얼마나 우리 성당에 특별히 이쁜 여자애들이 많이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성당 그때 학생의 프로그램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지금 애들이 학원에 다니지만 우리 때는 뭐 학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당 가는 게 유일한 탁구 치고 성당에서 참 좋았던 것 같아. 그래서 그때 우리 그 학생의 아이들이 신부가 10명이 됐어요. 신부가 10명이 됐어요. 그래갖고 지금 우리 교구에 뭐 사무처장, 관리국장, 사무국장 다 사목국장 우리 성당 출신 신부들이 다 하고 있어요. 다 하고 있어요. 그렇게 그때 그 신앙의 그 교육이 풍요로웠던 거죠. 예. 그리고 수녀님들도 많이 나오고 그 유명한 수녀님들 중에 하나는 또 누구냐 하면은 김혜윤 베아트릭스 수녀라고 성서 가르치는 수녀님 있잖아요. 뭐 같은 성당을 다녔지만 그 수녀님하고 우리는 질이 달랐어요. 그 수녀님은 공부를 너무너무 잘해갖고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고 우리는 저 밑에서 그냥 그 수녀님 나보다 한 살 어리거든요. 그땐 참 예뻤는데 로마 유학 갔다 오더니 팍 늙어갖고 근데 지금도 이쁘다고 사람들은 그러긴 그러는데 그땐 참 예뻤어요 수녀님이. 그러니까 얼마나 그 공동체가 어제도 서울 둔촌동 성당에 강의를 갔는데 그 나보다 한 두세 살 나이 많은 누나였는데 그때도 예뻤는데 지금 보니까 50, 한 네다섯이 됐는데 지금도 그렇게 이쁘더라고 그 누나가. 어제 너무 만나서 반가웠는데 그 누나도 아들이 지금 서울신학교 2학년 지금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얼마나 좋았던 거예요. 그 공동체가. 그러니까 그 중고등학교 생각하면 나는 정말 행복한 사춘기를 보낸 거죠. 그래서 내가 제일 화려했을 때는 언제였느냐면은 신학교 때. 저는 방학이 싫었어요. 신학교 생활이 너무 재밌었어요. 먹여주지, 재워주지, 기도시켜주지, 철학 가르쳐주지, 신학 가르쳐주지, 성서 가르쳐주지. 이 신학교 교육이요. 내가 보기엔 이 교육 제도 중에 제일 좋은 것 같아. 그냥 좀 신학교 7년 참 행복하게 살았어요. 보좌신부 때는 또 훌륭한 본당신부님 모시고 우리 천주교 교우들은 보좌신부들 이렇게 바라보는 눈이 사랑으로 꽉 차 있어. 그 느껴요. 이렇게 보면 보좌신부 딱 보면 사랑으로 꽉 차 있어. 본당신부 10년 동안 교우들이 참 내 말 잘 듣고 신부를 업고 살죠. 한국 천주교 교우들은 참 이렇게 보면은요 너무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 그리고 이제 10년 전에 강원도 평창 생태마을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면 본당이 없으니까 뭐 본당이 없으니까 또 온 세상이 또 다 내 본당이야 또. 전 세계 다니면서 강의하고 지난 여름에도 브라질, 아르헨티나, 페루, 칠레, 파라과이 5개 나라 한 달 동안 순회 강연 갔다 왔거든요. 페루 이제 뭐 얼마나 멀어요 페루가. 페루 갔더니
이제 강의 이제 2시간 끝났는데 거기 회장님들이 신부님 귀향 여기까지 왔으니 마추픽추 가자고. 네. 그러니까 강의는 2시간 하고 마추픽추는 2박 3일 갔다 오고. 이런 좋은 팔자가 어디 있어요. 브라질 가면 또 뭐 리오데 자네이로 또 아름다운 한국 예수님 이렇게 펼치고 있는 데 있죠? 네, 이번에 월드컵 한대. 얼마나 좋은 팔자예요. 깔라파테라고 라르헨티나 맨 밑에 빙하 있는데 신부님 환경하시니까 꼭 보셔야 된다고. 세상에 이렇게 돌아보면 난 웃으면서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작년에는 내가 또 아침마당에도 출연했잖아. 아침마당. 네. 평화방송도 모자라서 아침마당까지. 그냥 아침마당을 두 번을 강의를 나갔었는데 목요특강 두 번을 강의를 나갔는데 보통 목요특강 시청률이 7%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전 두 번 다 10.4%가 나왔어요. 이게 뭐 물론 그 3.4%는 우리 천주교 교우들이 봐줘서 올라간 건지 내가 알고 있죠. 천주교 교우들이 봐줘서 올라간 거 알고 있는데 나는 그 목요특강 하려고 그러면 새벽 4시에 집에서 나와야 돼요. 새벽 4시에 이제 또 눈이 항상 오니까 겨울에 작년에도 마지막 강의 12월 27일인가 나왔는데 그 눈길을 헤치고 와서 이제 딱 가면은요 여의도에 도착하면은 깜짝 놀랐어요. 여자 둘이서 달겨 들어갖고 막 화장을 한 시간 동안 하는 거 화장을 화장을 한 시간 동안 평화방송은 생전 화장 안 해주는데 화장을 한 시간 동안. 이제 그리고 이제 강의가 끝나고 이제 평창에 집에 들어갔는데 생태마을이 난리가 난 거야. 왜 그런가 했더니 그 강의를 들으면서 실시간 검색어가 1위였대요. 그리고 전국에 우리 교우들이 아니고 일반인들이 전화해갖고 거기 신부님 생태마을 자랑하는데 거기 가보고 싶다고. 근데 할머니 한 분이 성당도 안 다니는 할머니가 전화해갖고 오늘 그 강의한 신부님 좀 그렇게 유쾌하고 우리 마음을 잘 아느냐고. 근데 그렇게 유쾌한 신부님이 아직도 전화이 되도록 왜 혼자 사느냐고. 그거 좀 장가 좀 보내라고 그 직원들이. 아니 저를 염려해 주는 게 우리 천주교 교우들만 염려해 주는 게 아니라 성당 안 다니는 할머니도 염려해 주니 이게 얼마나 행복한 신부예요. 그래서 이게 죽을 때 웃으면서 죽을 수 있을 것 같아. 난 정말 행복했다. 신부님은 신부로 사니까 팔자가 좋아서 그렇지 우리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사는 거 무슨 우리가 즐거운 추억이 있어요. 저도 여러분들 힘들었을 때 많았어요. 인생 50살밖에 안 됐지만은 돌아보면 즐거웠었던 일만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사람은요 과거를 돌아봤을 때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만 기억하는 사람은요 악해져요. 악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즐거웠던 것만 의도적으로 기억하려고 하면 선해지게 돼 있어요. 저도 사기 많이 당했어요. 이 세상에 사기 처먹기 제일 쉬운 사람이 신부예요. 신부. 세상 물정 모르니까 사기도 많이 당했고 배신도 많이 당했어요. 그래갖고 아픔이 많았었어요. 근데 가만히 내 인생을 돌아보면 내가 사기 당했을 때 내 상태가 어땠었냐면 욕심이 꽉 차 있었을 때. 그러니까 내가 강의 때 여러분들 욕심 부리지 말라는 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이 온 몸에서 경험을 하고 나온 말이에요. 온 몸에서 경험을 하고 나온 얘기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온 몸에서 나온 거죠. 또 뭐 배신도 많이 당했고 그런데 내가 이렇게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막 이 루카복음에도 마태복음에도 이런 악마가 와서 유혹을 해요. 돌도록 빵대라고 그러고 산에서 뛰어내리라고 그러고 성당에서 교회 종탑에서 뛰어내리라고 그러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한마디 한마디가 그게 다 내 인생에 나도 저런 유혹이 있는데 예수님은 안 빠졌는데 난 다 빠졌던 거야. 나는 다 빠졌던 거야.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욕심 부리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사람 하느님을 더 사랑해야지 사람을 더 사랑하면은 꼭 고통이 오는구나. 다 그리고 이제 좋았던 것만 기억을 하는 거야. 안 나빴던 기억을 자꾸 하면요 인생이 우울해요. 습관이에요. 습관.
여러분들 그 불행한 사람들 며칠 전에 그 신문에 아주 재미난 게 나왔어. 불행한 사람 10가지 특징이 나왔어. 자신과 남의 단점만 본다. 불행한 사람들은요 자신과 남의 단점만 본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변화시킬 수 없는 것에 대한 걱정을 한다. 그러니까 과거를 집착하는 거야. 과거에 내가 왜 그랬을까? 안 바뀌어요 과거는. 그 다음에 쉽게 포기한다. 뭘 하다가 그냥 금방 포기하는 사람, 이 사람 불행해진다는 거죠. 운동을 하지 않는다. 예, 운동하는 사람이 행복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운동하셔야 돼. 뭐 이건 내 이번 다음 달 강의에 꼭 하겠지만은, 예, 그 다음에 성취 불가능한 목표를 세운다. 성취 불가능한 목표를 세운다.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만 골라 먹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려면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어야 돼. 우리 청국장 가루 같은 거, 이런 거. 네. 얼마나 좋아요, 이 청국장 가루 같은 거. 나도 오늘 아침에 좀 일찍 나오는 바람에 청국장 가루를, 저는 그냥 제가 일어나자마자 제가 타 먹어요, 맹물에. 그걸 먹으면요 기분이 참 좋아요. 그리고 이제 요즘은 이제 시래기, 무청 있죠? 우리 생태마을에 그냥 온 생태마을에 무청이 널려 있어요 지금. 네. 그걸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요. 그 시래기 탁 삶아갖고 무쳐갖고 밥을 비벼 먹으면, 우리 생청국장에다 밥을 비벼 먹으면 너무 맛있어. 잠을 충분히 자지 않는다. 불행한 사람들 인터넷에 갇혀 산다. 남에 대해 험담 부정적인 말만 한다. 불행한 사람들은 이런 다 기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용서하기를 거부한다. 난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이 사람들이 다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인생을 돌아보면서 억울하고 분한 것만 새기지 마라. 특별 우리 할머니들, 내가 대동아 전쟁에 시집으로 와서 6.25 전쟁 때 1.4.5태 때 고생한 얘기 그거요 청승이에요 청승. 행복했던 기억만 하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죽을 때 뭐 갖고 가냐면 선행 갖고 가는 거. 선행, 죽을 때 선행 갖고 가는 거. 여러분들 죽을 때 땅 갖고 가는 거 아니라니까요. 집 갖고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재물 갖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갖고 갈 수 없는 거야. 갖고 갈 수 없는 거야. 오늘도 전심 먹으면서 잠깐 대화를 했는데 사람들을 보면요 천 개를 가지고 있으면서 한 개밖에 못 누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100개를 가지고 99개를 누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1000개 가진 사람은 이게 뭐 1000개 가지나 많아요. 이 사람이 죽을 때 그랬는데 돈이 너무 많은 사람은 그걸 못 쓰고 죽어서 못 죽는데요. 돈이 너무 많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쓸 수 있을 때 열심히 쓰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선행이야.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른쪽에는 양, 왼쪽에는 염소를 갈라놓고 이런 얘기를 하여 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내 아버지의 복을 받은 이들아 와서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주었다. 그럼 의인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을 보고 먹을 것을 드렸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따뜻히 맞아 드렸고 헐 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병드시거나 감옥에 계신 것을 보고 찾아가 뵈었습니까? 그럼 임금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사람.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이 단어를 참 요즘 많이 묵상을 해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곧 나에게 해준 것이다. 얼마 전에 우리 아파트 경비병이 분신 자살해서 세상을 떠났잖아요. 가장 작은 이한테 해준 게 누구한테 해준 거야? 예수님. 이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 말씀을 새겨야 돼요. 돈 좀 벌었다고 작은 이들을 무시하는 이런 사회, 왼편 염소 쪽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른편 양쪽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작은 이들 중에 목마르고 헐벗고 배고프고 감옥에 갇히고 나그네 된 사람한테 따뜻하게 대해야 되는 거예요. 록펠러라고 있어요. 미국 부자. 이 사람 죽었는데 얼마나 부자냐면 1850년도에 태어난 사람인데 55살에 전 세계의 90%를 줘요.
세계에서 최고로 부자였어요. 55살에 이 사람이 불치병을 딱 판정을 받아요. 1년밖에 못 산다고. 1년밖에 못 사니 전 세계 최고의 부자인데 55세 1년밖에 못 사니 얼마나 기가 막혀요. 병원에서 탁 나오는데 이렇게 보니까 병원 정 가운데 뭐라고 써 있느냐면은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행복하다. 이걸 그거를 봐요. 그거를 보고 막 가슴에 전율을 느껴요. 어떤 전율을 느끼냐면 자기는 돈이 그렇게 많은데도 준 적이 없는 거야. 막 회사 병합하고 뺏고 막 이랬거든요. 아주 냉혈한이었어요. 예. 완전히 그래갖고 가만히 나는 그 많은 돈 중에 준 적이 없네. 준 적이 없네. 여러분들 마음 이 가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 누가 나 좀 돈 좀 안 주나? 이 사람 불행한 거예요. 이 사람 무조건 불행한 거예요. 내가 누구 돈 좀 줘야지 이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항상 얻어먹을 자세가 돼 있는 사람은 불행한 거예요. 주려고 그래야 돼, 주려고. 그래서 저는 본당 신부하면서도 교우들하고 밥을 먹어도 정말 내가 냈지 교우들이 돈 못 내게 했어요. 왜냐하면 가만히 보면 교우들 먹고 살기 바쁜데 자식도 공부시키고 월세 세금 내기 바빠 죽겠는데 신부한테까지 돈을 뺏기면서 밥을 사주는 게 이게 그래서 나는 내가 정말 많이 냈어요. 그 처음에 신부님한테 밥 얻어 먹은 적이 평생에 처음이라는 교우들을 참 많이 봤어요. 신부님 무슨 돈이? 나 돈 많아. 나는 강사료도 많고 인세가 또 많이 들어오잖아요. 나는 인세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난 많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래갖고 난 다 사줬어요. 그래도 난 내 주머니에 한 번도 돈이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이게 언제 들어오냐면 내 영명 축일 때 다 들어온다니까요. 내 영명 축일 때.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5,000명 빵 먹일 때 너희들이 줘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우리가 주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해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참 이 말이 전 좋아요. 우리가 나누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이 괴로운 거죠. 그래갖고 록펠러가 나는 이렇게 많이 줄 수 있는데 내가 하나도 못 주고 죽는구나. 근데 마침 그 병원에서 호텔 로비에서 딸아이 입원비가 없어갖고 막 병원 사람들한테 제발 내 딸 좀 입원 시켜달라고 막 울며 불며 매달리는 엄마를 봐요. 록펠러가 그걸 보고 비서를 시켜서 병원비를 대주라고. 병원비를 대줬는데 그 소녀가 기적같이 나요. 록펠러가 너무너무 행복한 거야. 야 나도 이렇게 나누니까 이렇게 좋으네. 내가 남은 1년 동안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막 시카고 대학도 세우고 병원 한 2천 개 세우고 도서관도 세우고 고아원도 세우고 그 남은 시간 동안 돈이 많으니까 엄청나게 나누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나누다 보니까 록펠러가 이 55세 죽는 데는 록펠러가 98까지 나누다 죽었습니다. 98까지 나누다 그러면서 죽으면서 록펠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내가 쥐려고 했던 55년은 쫓기고 살았다는 거 인생을. 사람이 가지려고 그럴 때는 인생을 쫓기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나누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내 삶은 기쁨으로 가득 찼다고 그래요. 기쁨으로 가죠. 그래서 여러분들 신부님 저는 주머니에 돈 한 푼도 돈이 부처님이 그랬잖아요. 나눠라 그러니까 저는 부처님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부처님이 뭐라고 그래요? 왜 네가 가진 게 없냐? 네가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따뜻하게 웃어주는 것도 나누는 거다. 누가 사람이 얘기를 할 때 네가 자세를 낮추고 경청하는 것도 그것도 나누는 거다. 공손한 것도 나누는 거다. 여러분도 꼭 돈으로 나눠야 돼? 아니에요. 마음으로도 얼마든지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지난 월요일 날 너무너무 놀란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참 신기해요. 성남에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도 나이가 85, 할아버지는 90인데 나한테 40억을 들고 왔어요. 그래갖고 교구청에서 그 아주 서류를 다 해놨어. 법무사까지 다 와서 다. 그래서 어저께 그러니까 월요일 날 40억을 기증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되는 놈은 되는 거야. 그래서 할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이 많은 돈을 왜 나한테 기증을 하느냐? 그랬더니 신부님 제가 강의를 듣는데 신부님이 잠비아에 농업대학을 세우고 싶다고 그런 게 있는데
농업대학 대학을 세우는 건 또 내가 저 잠비아 농장 꾸미는 거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근데 저 신부님이 지금 저렇게 열정적으로 일을 하는데 나는 이제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근데 그래서 이제 신부님한테 기증을 하기로 했다고. 근데 할아버지가 더 멋있는 거야. 멋있냐? 나한테 기증서 마지막 뭐 서류 등기 다 해 갖고 왔어. 그래갖고 근데 지문이 안 나오는 거야. 나이가 많으시니까. 난 또 월요일 날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들 좀 기증하려면 조금 젊었을 때 지문 나올 때 하세요. 지문 나올 때. 지문이 안 나오는데 한 10번을 하는데 10번 다 기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할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제야 좀 마음이 홀가분하다고.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아프리카의 그 굶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픈데 그냥 빵을 주는 건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빵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을 키워내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받아서 이제 제가 이제 또 숙제가 하나 생겼죠. 근데 신부님, 신부 왜 그렇게 좋아하세요? 신부님 주머니에 한 푼도 안 들어가는데 왜냐하면은 우리 천주교가 그런 건 참 좋아요. 누가 기증을 받아도 내 이름으로 받을 수가 없어. 신부 이름으로. 그러니까 교구청 법인으로 받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 먹으려고 그래도 해 먹을 수가 없어. 우리 주교님 도장을 훔쳐야지 해 먹을 수 있는 거야. 주교님 도장을 훔쳐야지. 근데 그 할아버지가 더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면은 신부님 아들한테 물어봤대요. 내가 이거를 40억을 신부님한테 기증하기로 했다. 그랬더니 아들이 아버지 기증하세요. 나 넓은 집이 있고 직장이 있는데 그거 돈 많으면 머리 아파요. 그 아들도 기가 막히죠. 아니 뭐 법적으로 뭐 소송도 한다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죽을 때 갖고 가는 게 땅이 아니라니까요. 집이 아니고 재물이 아니에요. 뭐냐면 선행이야. 선행. 내가 뭔가 베풀 수 있는 선행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돈이 없다라면 마음으로라도 나눌 줄 알아야 돼. 마음으로라도. 예. 그리고 죽을 때 갖고 가는 건 결정적인 건 믿음이야. 믿음.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노잣돈 없이 떠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노잣돈이 없이 떠나는 거. 죽을 때 빈 털터리로 떠나는 거. 빈 털터리로. 근데 내가 주님께서 날 기다리고 계셔. 주님께서 날 맞아주실 거야. 이 믿음 있는 사람은요. 여행 떠날 만해요. 근데 딱 저승에 들어섰는데 아무도 날 데려가는 사람, 깜깜한 어둠만 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너무너무 힘든 거죠. 제가 그 한 10년 전에 우리 후배 신부들을 데리고 제주도에 스킨스쿠버를 데리고 갔어요. 바다에 들어가는 거. 근데 뭐 한 6-7명 신부들하고 지구 신부들하고 갔는데 문섬 새끼섬 서귀포 쪽에 거기가 참 아름다워요. 근데 이제 그 신부들은 초보니까 강습을 받고 나는 좀 할 줄 아니까 새끼섬에 바다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혼자 절대 가면 안 되는데 그래도 이제 혼자 이렇게 좀 옆에 이제 강습하는 거 보고 혼자 이렇게 돌았어요. 근데 그 신부 중에 하나가 물 공포증 있는 신부가 있어요. 너는 여기서 낚시만 해. 그래갖고 이제 그 신부는 위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데 나는 이제 바다에 들어 물고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돔 뭐 돌돔 뭐 하여튼 물고기 얼굴을 치고 지나갈 정도로 물고기가 많아요. 바다에 들어가 보면은. 그래갖고 이제 한 바퀴 한 30분 이제 다이빙을 하고 나와서 그 후배 신부한테 물어봤어요. 물고기 좀 잡았어? 이 신부가 한다는 얘기가 아 신부님 한 마리도 없나 봐요. 30분 동안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 많은 물고기를 두고 그 위에서 낚시하는 사람은 한 마리도 없는 줄 알고 그냥 계속 한 마리도 없다고 투정을 부리더라고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신앙생활도 내가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 안으로 빠져들면은요 그 안에는 온 세상이 하느님의 섭리야. 하느님의 손길이고 하느님의 사랑이야.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물속에 뛰어들지 않아요. 뛰어들지 않고 바깥에서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하느님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이러고 있으니까 잡아요 못 잡아요? 못 잡아요. 여러분도 오늘도 저기 뭐야 야 명동에 오늘 그 신부님 강의 간대자 가자 데리고 올라오는 아유 뭘가 니네나 가난 나중에 기회 되면 갈게
그 사람은요 못 잡는 거예요. 물고기를 못 잡는 거예요. 얼마나 하느님 안에 들어가면은 신앙의 보물이 얼마나 많은데. 또 우리 보좌 신부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보좌 신부님이 자기 낚시를 참 좋아해요. 우리 보좌 신부님이. 근데 신부님 강론 때 그러더라고요. 보면은 아무리 물고기가 안 나와도 한 자리에서 4시간, 5시간 앉아있으면 결국은 나올 때 되면 밑밥을 뿌리면은 나올 때 되면 엄청나게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보좌 신부님이 우리 조카 며느리 아이가 아기를 가져갖고 잉어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가면 막 이렇게 잡아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재주가 좋으냐고 그러니까 신부님이 한 자리에 계속 있으면 잡는다는 거예요. 한 자리에 계속 있으면은. 근데 자기가 낚시터에 가보면 한 마리도 못 잡아가는 사람이 있대. 어떤 사람이냐면 한 시간씩 옮기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도 못 잡고 가는, 하나도 못 잡고 가는 거야. 하나도 못 잡고. 그래서 신앙도 꾸준한 사람이, 변함이 없는 사람이 엄청난 보화를 끌어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죽을 때는 추억, 선행, 믿음 갖고 가는 거예요. 집 갖고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쨌든 내가 지난 2월 달에 이제 성주순례 이제 가서 이제 갈릴레아 호수를 도는데 그 갈릴레아에서 3일을 머물었어요. 갈릴레아가 신앙의 유산이 너무 많아요. 5천 명 먹이신 빵의 기적도 갈릴레아 호수에서 했지. 산상 설교도 저기 뭐야 갈릴레아에서 했지. 풍랑 걸은 데도 저 갈릴레아지.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 만난 데도 갈릴레아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거긴 3일을 머물렀죠. 3일을 머물르고 이제 저녁에 이제 모여갖고 80명 순례자들한테 오늘 느낀 신앙의 감동을 나눔 얘기를 하자고 그랬어요. 근데 참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이상하죠. 말 그렇게 잘하다가도 말씀 나누게 하자 그러면 입을 다물어. 말씀 나누게 하자 그러면. 내가 아는 뭐 몇몇 연예인도 있으면 연예인들을 만나고 얘기를 하면 신앙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방송에만 나가면 절대 말 안 해. 신앙에 대해서 신기해. 개신교 성도들은 간증하라고 그러면 그냥 뛰어나와서 서로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냥 잘 놀다가도 자 지금부터 말씀 나누기 전에 내가 묵상을 했어요. 왜 우리 천주교 교우들이 이렇게 입이 무거운가. 내가 묵상을 해서 답을 찾아냈어요. 요셉 성인 닮아서 입이 무거운 거. 요셉 성인 닮아서 요셉 성인이 참 입이 무거워요. 보면은 아니 장가를 가려고 딱 했는데 아이 마리아가 애를 배 갖고 온 거야. 기가 막히잖아요. 나는 손도 잡은 적이 없는데 그럼 일반 사람이면 뭐라고 그럴 거냐. 친구들한테 야 얘기 좀 하자. 야 난 너무 고민이 있어. 아니 마리아가 결혼도 하기 전에 애를 배웠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요셉 성인은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혼자 파혼하기로 혼자만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 우리 천주교 교우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12살 때 예수님 3일 동안 잃었다가 3일 만에 찾았어. 3일 동안 근데 나는 요셉 성인도 참 대단해요. 내 애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내 애도 아니고. 마누라도 내 마누라도 아니야.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하고 그 엄마를 12년 동안 책임졌다는 건요. 보통 사람 아니면 못해요. 참 우직한 분이죠. 근데 3일 만에 잃어버렸는데 얼마나 애같하게 찾았겠어요. 찾고 난 다음에 성모님이 얘야 네 아버지와 내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지 모른다. 나는 이 말도 참 묵상을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예요. 성모님도 시집을 막상 오긴 왔는데 뱃속에 아기가 있지 들어왔으니 얼마나 미안해요. 그러니까 항상 요셉 성인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 3일 만에 잃었던 애를 찾았어. 그럼 여러분들 뭐라 할까? 이놈 새끼 내가 너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 분명 이랬을 거야. 근데 성모님은 자기를 먼저 내세우지 않았어요. 자기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얘야 네 아버지와 내 남편을 인정해 준 거죠. 남편을 존중해 준 거죠. 네 아버지와 내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지 모른다. 그런데도 요셉 성인은 아무 말도 안 해. 한마디도 안 해. 찾았으면 됐지 뭐 이거죠. 한마디도 안 해요. 그래갖고 이제 우리 천주교 교우들이 요셉 성인 닮아서 말을 안 해요. 그래서 내가 우리 말씀 나누게 좀 하여튼 안 해. 근데 호텔 로비에서 얼마나 근사해요. 갈릴레아 호수 호텔 신앙을 얼마나 간증하고 싶겠어.
아무도 말 안 하는데 70살 먹은 할머니가 손을 번쩍 드는 거예요. 내 말 끝나자마자 자기가 말한다는 거예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할아버지하고 같이 오신 할머니인데 딱 일어나더니 할아버지 손가락질을 딱 하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부님, 내가 평생 이 인간 때문에 고생했다는 거예요. 나이가 70이 넘으면 남편을 대놓고 욕할 수가 있어요. 내가 평생 이 인간 때문에 고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자식 셋 키웠는데 70이 됐는데 자기한테 자식들이 고맙다고 말 한마디 안 하고 남편이 그 잘난 반지 목걸이 한번 사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속에서 우라통이 터지더래요. 내가 그렇게 고생을 해서 자식들을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를 했는데 나의 고생을 알아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래. 갈비 먹고 싶을 때 와서 갈비 사주는 놈 한 놈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방송에서 나오더니 그러더래요. 늙어서 왜 갈비가 먹고 싶으면 자식이 사줘야 되냐. 그 지근성을 버려라. 갈비가 먹고 싶으면 내 돈으로 내가 가서 사 먹으면 되지. 그 자식이 사줄 때까지 기다리느냐. 무슨 돈으로 집 잡혀서 사 먹어라. 맨날 자식한테 섭섭하다고 그러지 말고. 그 얘기를 듣는데 이 할머니가 망치로 한 대 맞았대요. 지금 70살 넘은 할머니 할아버지들 중에 갈비가 먹고 싶다고, 여보 우리 갈비 먹고 싶다, 오늘 가서 갈비 사 먹자, 그리고 둘이 갈비집 가서 10만 원이나 된 돈 내면서 갈비 사 먹을 사람들이 얼마나 돼요. 그저 자식이 한번 사줘야지 그냥 한번 먹고 오는 거지. 그 돈 무서워서 벌벌벌벌 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 자기를 위한 일을 해야 돼요. 자기를 위한 일을. 어쨌거나 하여튼 이제 아 나도 이제 사 먹어야 되겠다, 집 잡혀서 그런 생각을 하는데 평화신문에 황창현 신부와 함께 떠나는 도보 성주술 내가 딱 떴대. 그걸 보는 순간 이 할머니는 이거다 하고 이 할머니는 그냥 집을 팔았대. 그냥 집을 팔았대요. 네. 집을 팔고 1억이 남은 걸 가지고 1억이 남은 걸 가지고 성주순례를 따라온 거예요. 여동생 부부하고. 근데 왔는데 자기 너무너무 행복하대. 근데 이 할아버지는 맨날 술만 먹던 할아버지인데 성주순례도 안 따라오려는 걸 억지로 끌고 온 거야. 근데 이 할아버지가 다리도 아프다 뭐도 그런데 10일 동안 걸으면서 하느님을 만난 거야. 하느님을 완전히 만나서 성주순례 끝나고 난 다음에 3개월 후에 다시 뒤풀이를 했는데 이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저 양반이 미쳤나 보다고. 왜 그러냐면 그전에는 전화만 하면 술 어서 먹을까 이랬는데 요즘 전화만 하면 성당 나와라, 성당 나가야 된다, 하느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 그러니까 이 세상 집을 팔아서 하늘나라 집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발 이 세상에 너무 얽매이고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성주순례 가서도 너무 많은 걸 느꼈는데 그 대학생이 엄마 아빠를 따라온 거야. 인천공항이 딱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흰 눈동자 95% 까만 눈동자. 너 때문에 내가 여기 따라왔다. 근데 이 친구가 성주순례를 하루를 걷더니 이틀을 걷더니 눈빛이 바뀌는 거야. 그러면서 마지막엔 이 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신부님, 저는 가슴이 지금 터질 것 같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서 가슴이 터질 것 같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는 엄마 아빠가 길을 잃고 헤매, 공부 굉장히 잘하는 아이였어요. 근데 지금 의대 공부를 한대요. 내가 아프리카에 좀 가서 봉사 좀 하자 그랬더니 그러니까 길을 찾은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발 좀 죽기 전에 가지 말고 언제가? 지금 가세요. 지금. 지금 가세요. 요 얘기만 하고 다음 강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제 조카를 작년에 잠비아를 남자아이를 데리고 갔어요. 근데 얘가 갔다 오고 나서 말라리아가 걸렸어요. 근데 빈센트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빈센트 병원에서 자기네들은 이 우리 풍토병이 아니기 때문에 컨트롤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국립의료원으로 끌고 왔어요. 죽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내가 조카 하나 죽이나 보다. 내가
내 평생에 그렇게 열심히 기도 이제 하느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안 돼갖고 서울대 병원의 유명한 의사도 저 해갖고 좀 어떻게 해갖고 어쨌든 하여튼 기도가 통했는지 살아났어. 근데 얘가 국립대학 다니다가 그거 끝나고 내가 대학을 때려쳤어요. 대학을 때려치고 삼촌 내가 죽기 직전까지 가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 되겠어. 얘가 걔 내 목소리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뮤지컬 학과를 다시 간 거야. 요즘은 매일 뮤지컬 연극 지금 학교 다니면서 매일 공연하러 이 아이는 나 볼 때마다 삼촌 나 너무 행복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이 죽기 전에 후회하는 게 뭐냐면 왜 내가 그걸 못 해봤을까 이걸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내가 다음 시간에 할 텐데 죽기 전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 하라는 거예요.